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또 수요 예배 가운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구정 주간으로 이렇게 또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정 주간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생명길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얼굴 배우러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구정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각의 가정에서 또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나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안전케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고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찬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만족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제자리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 도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주, 길을
계시는 주 내 안에 내 안에 새 사오니
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만 내 마음에 고이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내가 인정하고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생명과 또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그 처소에서 또 우리가 또 지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드릴 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로 올라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나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신과 합주를 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께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모두가 또 기억하고 함께 모여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영으로는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설 명절 하면은 이제 떡국이 예, 생각납니다. 예, 저는 떡국을 먹을 때 예, 나이를 빼고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설 명절도 이렇게 맞으면서 어릴 때 또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됩니다. 예, 어릴 때 정말 때때 옷 사다 주면 그거를 설날 아침에 입기 위해서 여기 장롱 속에 넣어놓고 또 꺼내보고 또 집어넣고 새 양말 또 새 신발 정말 그거 넣어놓고서 예, 설날 아침에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기 위해서 신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꺼내보고 또 넣었다 꺼내보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불을 떼서 엿을 고우고 또 한과도 만들고 그리고 예, 설날 이렇게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또 어느 행가는 우리 삼형제가 이제 세배를 다니다가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 그해 이제 산길을 공갯길을 넘어가다가 네, 눈 속에 갇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엉엉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제 설날은 세배를 다니니까 그 이제 산에 이제 산수가 있는 곳에 또 이렇게 어느 분들이 어른들이 세배를 그 성묘를 하러 왔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꺼내주기도 하고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그런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모였을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예, 그렇게 옛날 얘기도 나눠보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명절을 잘 연휴를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물론 뒤에 예, 형통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붙여야 되는데 예,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형통하리라까지 붙여서 자, 시작.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실히 예,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길들여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길들여지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길들여졌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평생 목사로 살고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믿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아서 일평생 우리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정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어쨌든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올 한 해 새해를 주셨는데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이 숙제를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잘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곁길로 가고 배반하고 언약에 불신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이 열왕기서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독자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선지자적인 관점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국방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가 불신실한가, 오직 이 신앙적인 초점을 가지고 이런 안경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제 칭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그걸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훌륭하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정말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거역하고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불신실한가, 왕들이 꼭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불신실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원인과 그런 모습을 이 열왕기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 때에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고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정말 누리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솔로몬이 끝까지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언약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가 그 왕의 그 지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열 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남은 지파를 가지고 르호보암이 또 유다 왕국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 왕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형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북쪽 왕들이 20명, 남쪽 왕들이 20명, 이렇게 40명의 왕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북쪽 왕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죠. 뭐 좋은 평을 듣는 왕이 없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차가 그 나라를 세우고서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이 때마다 이제 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 놓고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조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느냐 다윗의 길을 행했느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의 이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막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조금 더 유지되다가 그 유다 왕들은 그래도 좀 몇 명은 이게 선한 왕들이 있고 또 칭찬받는 왕들이 있고 요시아 왕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개혁을 과감하게 이루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긴 자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좋은 평을 이제 못 받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 정말 북국 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뤘지만은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은 이 두 쪽이 다 한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한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결론이 뭐냐 다 멸망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멸망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신과 또 상대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과 전쟁을 붙어가지고 여호와 신이 패배했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막 예수 잘 믿는데 뭐가 잘 되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그런데 옆집에 불교쟁이는 초파일 날 1년에 한 번만 절간에 갔다 오는 것 같은데도 잘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매번 원망이 나오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지켜주는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버리는가? 이렇게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아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끝까지 잘 지켜줄 줄 알고 가장 센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 마르둑 신전은 이 자기들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아 이게 이 여호와 신이라는 신은 그저 가나안의 지역신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원망과 또 고통 가운데서 그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여호와 신이 힘이 부족해서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정말 못 지켜주고 너희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죄악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면서 그 이제 소망을 또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는 것은 북왕국 남왕국이 다 결국은 이렇게 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길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길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언약적인 저주를 하나님이 약속했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언약의 축복, 언약의 저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것이 언약적인 저주라 이 말이야. 예. 언약의 저주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힘이 없어서 그들을 버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당하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에서는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 독자층들에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곧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표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게 다윗이 이렇게 유언하는 내용이죠.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들 솔로몬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향하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실이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려면 면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항상 그리하면 너 이렇게 복을 준다. 그리하면 너는 이렇게 내가 복 주겠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그리하면 요거를 빼놓고 이렇게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왜 형통하게 안 해줍니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거죠. 네, 그리하면 그 무슨 그 앞에 이제 선행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다윗 그 아버지가 이렇게 또 간절히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잘 유언을 하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그대로 이렇게 잘 순종해서 행했는가?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모습으로 행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된 그런 이제 이후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뜻이 날 때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짐승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제 왕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왕 될 자의 자격. 왕 될 자의 자격이 뭐냐?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전에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만 봅시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설교 끝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왕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그럼 보면 좋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다 괴롭히고 뺏어가고 착취하고 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왕을 너희 위에 왕을 세우면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인간 왕이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바로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도 왕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사울이 세워지고 폐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 그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뒤에 이제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을 세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그게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그들이 이렇게 억압당하고 새로운 그들을 애굽에서 있을 때에 바로 밑에 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형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좋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자, 왕 될 자는 이런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로 솔로몬을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로 왕 될 자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해서 군마. 군마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군마가 많고 병거가 많고 국방력을 자기들이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조수단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마를 많이 두고, 그런 자기들이 그렇게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제 그만큼 더 약화되겠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강해질수록. 그래서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만 2천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두었어요. 말을 많이 두었는데 또 그 말을 어디서 사왔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애굽에서 말 사오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쪽을 향해서 돌아보기도 싫을 텐데 그런데 그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거야. 말 사러도 보내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이 말을 애굽에서 이제 다 가져옵니다. 이게 벌써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 거역하고 불신실한지를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장가를 드는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가서 장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제 합당치 않은 일이, 않은 일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후비가 300이고 빈장이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 처첩이 700이고 후궁이 300이라. 도합 여자가 1000명이라 이거예요. 그 주변에 모든 이방 족속들의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 데려왔다 이게. 이게 인간적으로 정략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짓고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죠.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하는지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1000명을 뒀어요. 그리고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많은 것이 뭐가 문제냐? 이게 여자 자체가 나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물론 왕이 백성들을 잘 정사를 돌아봐야 되는데 여자를 이렇게 많이 두고 그 여자 돌보고 심방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제 이게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놨다. 왕까지 그렇게 그 여자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가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염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아내를 두지, 많이 두지 말았는데 천명을 뒀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게 자꾸 부해지면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걸 의지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은은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은은 돌같이 여겼다. 그리고 10장 14절에 보면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금방패는 전쟁용이 아니죠.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영광을 받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의전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금방패, 금으로 방패를,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의전용으로 으쌰으쌰하고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거역하고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는지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 놓고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말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이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대놓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또 참 이제 성전을 또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는 거 좀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뭐 만들어내는 것을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이스라엘이 이제 착각하는 것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자기들을 대대로 복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했죠. 그런데 우리 한번 열왕기상 9장 한번 봅시다. 1절로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 면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너희 자손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했다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복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성전 진 것 그래 잘했어.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그거 잘했다. 그런데 야, 너 그거 지었다고 내가 자동으로 어? 너를 복준다고 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어? 요지는 뭐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면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복을 준다. 그런데 만일 6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쭉 이 전이 이게 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어도 잘한 일이다. 그런데 내 말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가 지은 이 성전도 다 들러 엎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한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도 내가 들러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언약에 신실하냐. 언약에 정말 불신실하냐. 오직 여기에 신앙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교회에다가 건축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헌신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뭐 할 때 뻥뻥 크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살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 이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이 열왕기 상하의 그런 이제 안경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지었어도 내가 내 말 안 듣고 딴짓하면 내가 이 성전까지 다 들러 엎어버리겠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길이 잘 들여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이 솔로몬의 모습과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결국은 이제 다 멸망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이제 걷기 때문에 이제 그 소를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일하는 소로 이렇게 만드는 그 소를 훈련시키는 것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구경도 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소를 훈련시키는 게 그게 다 커서 성질이 굳고 기질이 다 굳은 다음에 이게 훈련시키는 것은 이게 너무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이게 중소로 넘어가는 그때쯤 아마 이렇게 그 소의 기질이 성질이 다 완전히 이제 굳어지지 않을 때에 이제 그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 이제 막 바퀴 달린 무슨 마차 이런 걸 달아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나무를 꺾어다가 막 비어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끄세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멍에를 메고 줄을 매서 거기다가 무거운 돌이나 이렇게 무거운 곡식이나 뭐이나 무거운 거를 실어놓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소가 생견 안 해보든지 거기다 뭐가 이 목에 막 뭐가 걸치고 뒤에 뭐가 달렸고 막 그 자체로 막 소가 난리 나죠.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막 앞으로 가게 하면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이 달려갑니다. 막 펄펄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평지로 가든지 뭐 내리막길에 가다가 이게 엄청 이게 힘들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산 고개로 언덕으로 막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막 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헐떡헐떡헐떡헐떡 이제 아주 그냥 그렇게 상태까지 막 지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제 못 뛰고 반항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끌고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게 이 생목 요 뼈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 거기에 힘이 전달돼서 그게 이제 가기 때문에 이 몇 번 하고 나면은 목이 이렇게 붓습니다. 띵띵 붓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하면 그게 골마 터집니다. 터져서 피가 나고 진이겨지죠. 그게 인간적으로는 잔인해서 이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에 이제 포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또 끌어다가 또 멍에 메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 그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그게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그걸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쟁기를 달아서 또 훈련하고 마찰을 달아 훈련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가 아무 소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공을 들여야 그게 이제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길들여진 소는 진짜 정말 이쁘죠. 근데 소도 이제 기질이 있어서 이게 그게 성질이 굳어지기 전에 이게 훈련을 해야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해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들도 이게 기질이 달라가지고 어떤 소는 훈련이 잘 돼서 길이 잘 들어오고 아주 순종하는 소도 있고 어떤 소는 죽어도 이게 그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그걸 안 고쳐요. 이게 안 빠져나가. 그 고집이. 그래서 그게 일을 해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틈만 나면 딴짓하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뒷발지르고 그래서 이 정말 이 소의 기질 속에 이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 박혀 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런 게 빠지지 않는 소는 그게 훈련을 해도 굉장히 이제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각각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이 빠지지 않는 옛사람의 그 근성이 깊은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이 잘 안 들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고 그렇게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 성령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성령으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목사나 지도자를 또 얼마나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길들여진 소는요 정말 말을 잘 듣습니다. 짐승이라도 너무 예쁘고 사랑을 받죠. 잘 길들여진 소는 정말 하루 종일 주인이 논밭에서 일을 해도요 하루 종일 주인이 말 한마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소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척척척척 알아서 일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밭을 갈아도
이게 고추 심는 밭인지 배추 심을 밭인지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딱 눈치채가지고 알아서 딱딱 돌아서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신기해요. 정말 속을 안 씁니다. 그냥 요 끈 하나, 요 손의 움직임 하나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길들여지지 않은 손은 목이 쉬죠, 주인이. 소리 지르느라고. 그리고 막 두드려 패죠. 그러나 잘 길들여진 손은 그냥 손 하나로 까딱 한번 가고, 딱 땡기면 쓰고, 이렇게 흔들으면 좌측으로 가고, 땡기면은 우측으로 오고, 조금 더 땡기면 싹 한 바퀴 돌고, 이게 자동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정말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일을 해요. 신기하죠. 속을 썩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길이 잘 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안 들고, 너무 이쁘죠. 그 소가 정말 사랑을 받죠. 더 먹을 것도 더 잘 주고 싶고. 하여간 그런 소는 그냥 들판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 딱 세워놔도 다른 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일 끝나고 혼자 그 소만 그냥 딱 곱비 얹어놓고서 궁뎅이 한번 딱 치면 자기가 딴 길로 안 가고 딴 짓 안 하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우리에 딱 들어가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길이 잘 들여진 소는 이렇게 정말 순종을 잘한다. 주인이 속삭은 일도 예쁘죠.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이 잘 들어서 말이 필요 없고 매질이 필요 없고 채찍이 필요 없고 징계가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잘 길들여서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각각 우리가 정말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은 정말 빼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빼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뿌리가 박혀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잘 길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이 안 들어서 딴짓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이 열왕기서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정신 차려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이 언약주를 놓고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궤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근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복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이런 복된 우리 개혁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뿌리들이 깊이 박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길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길들여서 도무지 거역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복을 받되 이렇게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정말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개혁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정말 성도들 이 한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죽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뿌리가 깊이 아직도 박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때때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심령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범죄하고 배반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요소들의 뿌리를 우리가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길들여져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고 정말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는 이렇게 더 확실히 복된 그릇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잘 길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휴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 모습으로 또 뵙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